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외부 집회 가운데 있으신데 중보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튀르키예와 또 시리아 지진 사태로 많은 희생자들이 나왔는데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3장은 예루살렘의 종말, 24장은 세상의 종말, 25장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종말을 준비하라는 말씀이었죠. 이 26장은 그 종말의 거대한 파노라마 가운데서 또 정점을 찍는 바로 예수님의 종말, 예수님 개인의 종말, 또 예수님 개인의 종말은 또 개인의 종말로 끝나지 않죠. 우리 모든 인류와 또 이스라엘과 관계된 그런 종말입니다. 종말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흔히 알고 있죠. 우리 개인의 종말과 또 역사적인 종말, 곧 온 전 지구적인 종말, 또 우주적인 종말이라고도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항상 그 종말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 종말을 잘 준비하는 지혜롭고 복된 인생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종말을 또 예수님의 종말을 이 말씀으로 보면서 우리의 종말을 또 전 지구적인 종말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첫 번째는 자신의 종말을 아는 인생. 자신의 종말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생의 골, 인생의 목표를 아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신이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를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단어도 히브리어로 아쉐르란 말이 있습니다. 아쉐르. 아쉐르는 영어의 이 관계대명사 대시나 후에 해당해요. 그게 무엇을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이 되니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물음표, 인생이 왜 있는가, 어디서부터 오고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살고 있는가, 이런 문제들의 명쾌한 해답이 바로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말을 알아야 우리의 인생이 심플해지고 분명해집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소위 메시아 의식이라는 게 분명하셨어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굉장히 분명한 분이셨어요. 초지일관 이 목표로 사셨어요. 드디어 이제 코앞에 바로 이 인생에 예수님 개인의 인생에 그 목표가 그 종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특별히 세 번씩이나 오늘 포함해서 네 번이죠. 세 번씩이나 마태복음 16장에서 시작되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침을 받고 넘겨지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계속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 예언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자아의식, 예수님의 메시아의식, 그 십자가 의식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의식으로 예수님은 초지일간 그 길을 가셨던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비록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인생을 사셨던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목적을 본인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에서는 인자 파송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하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파송된 것을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듯 자신의 종말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아시는 분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인생의 목표를, 우리 인생의 종말을 잘 깨닫고 아시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주님의 스케줄을 아는 인생. 자신의 스케줄을 만들고 자신의 그 스케줄대로 살기를 사람들은 원합니다. 그래서 연말 연초가 되면 수없이 팔리는 게 바로 다이어리죠. 예, 스케줄. 요즘에 다 이제 모바일로 주로 하시는데. 그러나 자신의 스케줄대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그것이 안 사라질 때 분통해하면서 그렇게 사는 인생들은 참으로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자기의 스케줄을 만사 제쳐두고 또 자기가 모아둔 돈을 쓸 돈을 다 투자해서 예수님의 스케줄표에 포함된 행복한 인생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 한 여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2절입니다.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래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마가복음 14장 8절에는 또 다르게 표현합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예,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래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그는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가 바로 자기의 모든 재정을 쏟았다는 표현이에요. 이 여인이 가져온 향유,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들, 그런 표적과 기사들은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그런 본문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도 다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 섬김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십니다. 이 향유는 이스라엘에서 나지 않는 수입품이었어요. 이스라엘에서 나는 기름도 많습니다. 감람유 같은 거, 흔한 기름이에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이 나드향, 이 귀한 기름은 값비싼 향유는 시리아나 다메섹이나 또 저기 이집트나 지중해 쪽에서 이제 수입된 아주 값비싼 고급 향유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이것을 사려면 정말 수년씩 모아야 되는 그런 금액이에요. 그것을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이제 식사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가지고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는 머리라는 표현보다 예수님의 발을, 그죠? 자기 눈물로 적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또 이 기름과 눈물이 범벅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자기 머리털로 닦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자신의 정말 힘을 다하여서 예수님의 장례를, 그 장례 스케줄을 예수님은 다 아시고 계셨죠. 그러나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 오늘 찬양에는 막달라 마리아로 나오는데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는 베다니 마리아로 나오거든요. 이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스케줄을 알았던 것이죠. 스케줄은 그냥 잡지 않습니다. 우선순위를 가려가면서 잡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신자들은 이 주님의 스케줄이 어떻게 나에게 적용될까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의 스케줄표에 나의 인생의 스케줄이 포함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성경은 사실 주님의 스케줄표로 가득 찬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아멘, 또 필사에 동참하시고, 600명이 넘는 분들이 아주 폭발적인 반응으로 필사의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셨는데, 또 필사하시고 암송하시고 또 적용하셔서 주님의 스케줄 표대로 사시는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거절과 배신의 아픔 가운데도 흔들림 없는 인생. 네, 우리 2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다 아셨어요. 자기를 팔 사람은 누구인가? 가룟 유다였죠. 그리고 3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1절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한 사람 재정 맡은 그 똘똘한 가룟 유다가 본인을 팔 것을 아셨고, 또 열두 제자 모두가 자신을 버릴 줄 아셨습니다. 그 얼마나 아픔이 크겠습니까? 그런 배은망덕한 배신자들로 둘러싸여 있는 그 식탁에서 예수님이 이게 넘어가셨겠어요? 근데 그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발을 패스했을까요?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할 걸 아시는데 베드로의 발을 패스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제일 먼저 씻기셨어요. 얼마나 비통한 심정으로 그렇게 제자들을 대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초지일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여러분, 이 배신의 아픔은 자신과 관계가 가까울수록 커지는 법입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얼마나 그 배신이 아팠을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흔들림 없는 인생을 사신 비결은 바로 하나의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28절입니다. 28절.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죄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실 그 언약의 피,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흔들림 없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 어떻습니까? 측근들 또는 가족들이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걸어가는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흔들어 놓는 아픔과 배신과 거절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치명적인 상처를 주고 도움은 전혀 되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되고 등에 칼을 꽂고 배신하고 거절할 때도 우리 주님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흔들림 없는, 변함없는 그 목표의식, 메시아의식, 십자가의식을 가지고 인생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사는 인생. 3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에 땅을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처절하게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실 때의 그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이런 표현을 성경이 사고 있어요. 바로 우리 읽었던 39절 바로 전에 말씀 3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8절입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혼자 감당 안 되시겠어요? 근데 제자들에게 중보까지 부탁하시면서
특히 연약한 모습을 보이세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으면 이런 표현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나 죽겠다 이런 표현이 십자가 예언 말고요. 정말 이 심정이 아파서 죽겠다, 힘들어서 죽겠다 이런 표현을 여기서 지금 처음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러 새벽에 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안 되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시련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문제를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네.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이 새벽 제단으로 불러 모으신 이유가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대로 해주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립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로 물론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 기도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게 순서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하다가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이끌어 가시면 그 기도가 그 목적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제게 제 인생에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내 뜻만 계속 열정적으로 쏟아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는 복된 새벽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이루는 인생. 마태복음 26장 54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성경 말씀은 100%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드려진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실패가 없는 성공 100%의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인생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바로 그 인생. 성공 100% 그리고 기도 응답 100%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이루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다른 복음에서도 성경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것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도 부활하시는 것도 다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이루려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들이 성경 말씀을 이루는 한 조각 한 조각의 퍼즐들 되시기를 참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공을 뛰어넘어서 영광스럽고 복된 인생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쓰고 아까 말씀드렸죠. 암송하고 토론하고 적용하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클래스는 뭐냐? 성경 말씀을 이루는 인생. 이 복된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종말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지혜롭고 복된 인생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들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스케줄표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먼저는 우리의 종말을 깨닫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고 주님의 스케줄을 아는 인생 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의 거절과 배신과 아픔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는 인생들 되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로 사는 인생들 되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종말과 전 지구적인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자신의 종말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종말의식, 십자가의식, 메시아의식을 깨달아서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우리의 종말을 아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스케줄표에 주님 포함되는 베다니 마리아 같은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절과 배신과 아픔들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제자들의 배신들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어떤 환란이 찾아와고 배신감이 들고 아픔이 찾아와도 하나님 흔들림 없는 인생들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제단에 헛된 기도 드리지 않게 하시고 중언부언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대로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을 간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 말씀을 이루는 인생들 되게 원합니다. 나의 플랜대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이루는 원생들이 아니라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는 그것에 포함되는 인생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성경이 우리의 기도줄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나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의지를, 그 믿음을 하나님 오늘 새벽 대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쏟아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인의 끝을, 종말을 깨닫고 아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스케줄표를 아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거절과 배신의 아픔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로 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쓰고 암송하는 데 그치지 않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는 우리의 복된 인생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우리의 원대로 구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구하는 기도 올려드리기 원하옵고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